맛있어요. 맛은 한국 커피랑 많이 안 다른데 제가 커피는 안 좋아하지만 이 커피라면은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맛입니다. 맛있어요. 우리나라에 있는 맥심이랑 비슷한 맛이 맛있어요. 부담감 없이 쉽게 즐겨 먹을 수 있는 커피 같습니다. 제가 사실 이런 튀김 종류는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약간 과자처럼 술안주로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와! 리얼이 왔어! 리얼이 왔어!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바삭바삭하고 과자처럼 평소에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. 저는 맛있는데 약간 땅콩인데 한번 튀겨서 과자같이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뭐지? 땅콩을 좀 튀긴 느낌? 근데 한국에는 이런 거 없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한국에 롤리폴리 비슷한 과자가 있는데 안에 땅콩은 안 들어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땅콩 들어있어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초코도 많이 들어있어.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과자가 있는데 여기는 안에 초콜릿이 더 많아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위에 살짝 소금 같이 조금 짠 거 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짜고 안 짜고 이거는 좀 더 바삭한 느낌이고 별로 짜지 않은 맛인 것 같아요. 제가 자스민 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음료로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. 달고 자스민차가 한국에는 없는데 뭔가 티백으로 먹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음료수로 먹으니까 조금 간편하고 좀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맛있어요. 일단 마시기 전부터 냄새부터 약간 약초 이런 냄새 나고 이게 녹두라고 하는데 녹두 느낌보다는 그냥 팥육 이런 느낌 나서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약 먹는 것 같아요. 한국 라면이랑은 전혀 다른 맛이고 살짝 밋밋한데 그냥 먹을만한 그런 맛? 네. 그냥 심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. 많이 싱거워요. 근데 싱거운데 조금 매콤한 맛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아쉬운 맛이에요.